to in it, need a few minutes, feeling all lost in the waves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older, making me doubt what I say now. Monsters in my head, yeah, they keep on calling. Never ending, till the moment you walked in.첫 번째는 셔츠예요. 이거는 브랜드 얼바닉 30에서 구매한 셔츠입니다. 막상 찾아보면 이런 베이직한 셔츠가 입고 싶은데 어느 브랜드에서 사야 할지 또 어떤 게 좋은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소재랑 핏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셔츠예요. 우선 과하지 않은 브이넥 파임으로 이렇게 더블 카라로 되어 있거든요. 양 옆에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팔의 쉐입이에요. 뭔가 퐁당하면서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양쪽에 소매를 싹 걷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 퐁당함 있죠? 이런 퐁당한 느낌이 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청바지나 화이트 진, 슬랙스, 스커트, 하의를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화이트 색깔 셔츠라서 아주 상당히 구매하고 마음에 들었던 그런 셔츠입니다. 그리고 얼바닉 30 셔츠에다가 같이 코디해볼 콘테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Be Absent Minded라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 하의류들이 기장이 길고 약간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로우라이즈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니진은 살짝 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허리부터 일자로 툭 하니 떨어지는 핏이 매력적인 바지예요. 그리고 기장도 조금 길어서 제가 지금 덩크를 신었는데 이렇게 신발을 살짝 뒤꿈치까지 덮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후두룩한 핏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허리가 많이 남지 않으면서 엉덩이를 다 커버해주는 이런 핏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이 온고잉 할지는 모르겠는데 Be Absent Minded에는 이 사장님께서 이런 바지 핏을 선호하시고 많이 또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셔츠는 이렇게 세로 스트라이프가 매력적인 셔츠이고 특징이 더블 버튼으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얼바닉 30 셔츠보다 이게 살짝 조금 더 도톰하고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김 없이 탄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완전 봄이 되면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셔츠 한 팔 두 번 정도 기장 접고 셔츠 기장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서 약간 바지 안으로 다 찔러놓고 벨트하고 까만 색깔 가방까지 이렇게 딱 들어주면 너무 예쁘게 코디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구두만 딱 신으면 딱 직장인 데일리 룩으로 손색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셔츠에 청바지 살짝 이렇게 통 있는 청바지랑 셔츠랑 같이 코디하면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얼바닉 30에서 항상 봄이 되면 입고 싶은 이런 화이트 스커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없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다 비칠 수도 있고 속옷 라인이. 근데 요거는 좀 탄탄하고 안감도 따로 잘 덧대어져 있어서 오래도록 입고 싶어서 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 얼바닉 30의 대표적인 로고인 열쇠 로고도 여기 오른쪽 주머니 옆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드리 헵번을 정말 좋아하고 오드리 헵번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영화에 나올 법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셔츠에다가 화이트 스커트를 매치한 룩이에요. 거기에 힐도 조금 신고 화이트 색깔 가방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얼바닉 3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봄에는 이런 화이트 풀 스커트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코디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팡팡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무릎을 살짝만 덮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제가 직접 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우진허리먼트에서 구매한 베이직한 기본 기모 티셔츠인데 이게 컬러가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화이트 크림 색깔이랑 그다음에 베이지 색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했었어요. 제가 이거는 거의 지금 3주 내내 입고 한번 빨기도 했는데 보풀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트렌디 어페럴에서 구매한 화이트 색깔 통짜로 떨어지는 기모 바지인데 기모가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바지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옷 입기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고 아우터만 하나 걸쳐줘도 그냥 옷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코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지 통도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신발을 살짝 덮는 이 정도 기장의 바지이고 또 티셔츠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딱 베이직한 핏이어서 옷 안에 받쳐 입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했던 이런 뽁실뽁실한 베스트도 같이 한번 입어볼 건데요. 까만색도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추를 안쪽으로 넣어서 잠그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앞섬을 할 수 있어서 예쁜 것 같긴 해요. 품도 넓고 이렇게 뽁실뽁실한 재질이라서 코트 안에 자켓 안에 그냥 베이직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는 착용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안에 티셔츠 말고 그냥 블루 색깔 셔츠나 화이트 색깔 셔츠 이런 거에 받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깨 라인이 이렇게 조금 더 밖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밑에 단도 살짝 크롭한 느낌이 있어서 깜찍한 느낌으로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코트 같은 거나 자켓 걸쳐주면 이렇게 포인트 있는 이너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가 완성돼서 이런 베스트도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코디하기에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것도 베스트인데요. 아까 그 화이트 색깔 베스트랑 똑같은 건데 블랙 컬러입니다. 그냥 코디한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하울에 넣어봤는데 베스트는 이렇게 딱 입고 싶었거든요. 자라 세일 때 구매한 이런 파란 색깔 블루 컬러의 셔츠에다가 블랙 색깔의 스커트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스커트에다가 까만 가방 이렇게 딱 입고 자켓 하나 딱 입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날씨에는 그냥 코트 입어주면 딱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베스트들이 코스에도 이번에 나오고 자라에서도 나오고 다른 쇼핑몰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까만 색깔 베스트 하나 있으시면 또 이렇게 블랙 컬러랑 블루 컬러랑 섞어가지고 입으면 예쁘게 입을 수 있으시답니다. 이것도 트렌디 어페럴에서 구매한 바지예요. 이 바지는 연청이고 이렇게 투턱으로 핀턱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쪽에 안감에 약간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허리는 굉장히 얇게 잡아주면서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통짜로 후두룩하니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제가 구매한 것들은 다 제작 라인이거든요.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숏이랑 롱이랑 그리고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저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롱 사이즈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장이 조금 길거든요. 여기에 핀턱이 살짝 잡혀있기 때문에 하체에 살이 있으신 분들도 허리는 잘록하면서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날씬해 보이는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연한 색깔의 상의들이랑 같이 매칭했을 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라에서 구매한 이런 뽁실뽁실한 탑인데요. 요거는 반팔로 이렇게 돼 있고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1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이런 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포인트 컬러로 입기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는 컬러가 진짜 화사하죠. 그래서 뭔가 여름까지도 쭉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런 연청 바지뿐만 아니라 화이트 색깔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화이트 지니랑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가성비 있는 탑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취향 저격할 만한 그런 컬러의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이렇게 핫핑크 컬러의 팬츠인데 요거는 포니테일 샵에서 구매한 핑크 색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이 코듀로이 팬츠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잔잔해요, 무늬가. 그래서 코듀로이 팬츠인지 멀리서 보면은 별로 티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 있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 빼고는 다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상의 갈아입지 않고 바로 입어봤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입으면 한눈에 주목을 받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이 바지는 이렇게 미디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높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바지입니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 바지이기 때문에 일자핏의 바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예뻐서 하나만 입어도 진짜 봄처럼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바지입니다. 무채색의 상의랑도 입어주면 아주 찰떡같이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바지랍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핑크 색깔이라 완전 베이직한 블랙 색상의 팬츠예요. 이거는 핏이 굉장히 베이직하고 그냥 편안하게 입기 괜찮아서 이렇게 또 허리는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냥 베이직하게 입기 좋고 이거는 좀 더 포인트 있게 입기 좋아서 포니테일 샵의 뭔가 컬러가 너무 쨍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가성비 있게 추천할 만한 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도 한번 사봤거든요. 딥다운돼 있고 좀 톤이 탁한 느낌의 핑크 색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코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려고 맨투맨 티셔츠랑 같이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신발만 살짝 덮는? 네, 그냥 슥슥 입기 좋은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나는 코듀로이 팬츠 처음이다, 입문한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바지는 절대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입어보실 수 있는 이거는 메이비 베이비의 니트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랑 같이 입고 여기에다가 그냥 자켓이나 무스탕 코트 같은 거 입어주면 지금도 충분히 또 괜찮고 해서 추천해드릴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매한 모든 옷들을 코디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브이로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